빠르게 모아서 알려드리는 용인 생활 꿀팁 발바닥 소식 시작합니다. 조아영 준비됐나요?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 용인시는 청년들의 힘찬 출발과 도약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용인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용인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용인시의 임차 거주하는 18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기준 중위소득 등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가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용인 청년을 위한 직무 지원 사업. 청년들의 자기 개발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는데요. 1인 1회 5만원까지 지원하며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인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 구직 활동을 위해 발바닥 서신만큼이나 발빠르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 대여해주는 희망 옷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재킷, 바지,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여자는 재킷, 바지,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취업 상담 등 용인시 청년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은 영상 하단 설명란과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 청년들을 용인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소식에서 만나요. 안녕.